자, 16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건 그랬지? 자, 1번의 내용은 뭐였어? 1번의 내용은 여기죠. 자, 뭐였다는 거야? Provide free field trips to low-income families에게 이렇게 뭔가의 혜택을 줬다는 거죠? 됐죠? 맞는 내용이었고. 2번은 보니까 이 문장 자체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네? 그지?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답이 몇 번이었어? 2번이었죠? 2번에서는 Newberry Library가 어떻게 도와줬다는 거죠? African Americans, 아프리칸들이 어떻게 트레이스 하도록 했다줬다는 거지? 근데 답지에는 뭐가 나왔어요? 주가 했다는 거지? 틀렸죠? 됐어? 근데 그 문장에서 구문이 하나 있다. 여기 봐. 자, 그것의 역할이죠? 됐어? 이 helping이 무슨 help가 매성식 동사야?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목적으로 African American이 나오고요. 여기가 to를 안 쓰고 목적 격보를 썼죠? 여기 to를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 자, 그럼 다 합시다. Newberry Library는 또한 Arnold 영예를 받았습니다. 광범위한 이런 컬렉션 때문에. 뭐야? 자, 1 million maps. 자, 100만 개의 million map의 이게 하프 정도죠? 자, 하프보다 더 이상의 뭡니까? 광범위한 컬렉션으로 인해서 영예를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자, 그것의 맵과 역할이겠죠? 어떤 역할입니까, 또? 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그들의 가족의 어떻게 이런 허리테이지를 자,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됐지? 근데 이번에 답은 누가 했다는 거야? 주가 했다는 거지? 됐어요? 또, 자, 이 내용 자체는 몇 번에 나와 있어요? 3번에 나와 있어? 4번에 나와 있어? 4번에 나와 있죠? 됐어? 자, 그리고 3번에 맞는 내용은 또 어디 있어? 앞에 넘어가 보니까 각각이 어떻게 만 불씩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연결 순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하나가 바뀌어 나왔을 때는 위에가 나왔네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힌트를 가지면 되겠다. 자, 이렇게 푸는 약간의 섹션은 위의 문장이 1번, 2번, 3번, 4번에 이런 순차적인 형태가 나오면 몇 번의 답이 있다? 3, 4번 중에 있지. 근데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몇 번에 있다? 1, 2번 중에 있죠. 이해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